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드 블라인드를 한번 추가로 하나 세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리뷰 순으로 놓고 봤을 때 창안에가 이제 1위, 4만 7천 명의 리뷰를 했고, 바라크네가 4만 1천 명, 사실상 양대산맥 가로 90cm, 세로 70cm 기준으로 봤을 때 창안에가 한 9만 4천 원, 바라크네가 7만 6천 원, 3위 업체가 14만 원이야. 너무 비싸잖아. 4위 업체가 이제 9만 1천 원. 우리가 이제 창안에를 두 번째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성자비가 약간 좀 삐리해.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아라크네로 바꿨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고객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형태로 바꿨던 거야. 왜지?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원목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치? 약간 저렴이 느낌이 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 그리고 이 로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3위 업체로 넘어갔지. 내가 3위 업체가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왜 마음에 들었냐면 손잡이가 너무 럭셔리해. 그치? 내가 원하는 손잡이야. 딱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어. 이 슬랫의 두께가 다른 블라인드보다 작다고 하더라고. 이 차량률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러더라고. 음악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40%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4위 업체 에코창이라는 업체로 한번 주문하려고 합니다. 상한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고, 피톤치드의 살균 시스템으로 냄새가 없어진다. 아, 그건 좋다. 아주 다행히도 손잡이가 음악 손잡이. 아라크네 옛날 버전처럼 에코창으로 한번 주문을 해서 저희 집에 있는 마지막 창의 블라인드를 한번. 결국 우리 집 블라인드 세 개는 다 브랜드가 다르네. 주문을 하고 이제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이렇게 탭으로 에코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손잡이가 우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디자인 마음에 들었고, 문제는 좀 나지. 지난번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나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지난번에 샀던 복실을 입는 긴 쪽이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떨려. 할 때마다 쉽진 않은 것 같아. 눈이 아프네. 막 그래도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글라스라도 어차피 나사 3개를 봤더니 뻘뻘 흘리나. 아마추어는 다르죠? 나사 3개만 받고 브라켓을 고정을 하고 띄우기만 하면 돼. 왼쪽으로 좀 더. 됐어? 왼쪽으로 됐어. 가운데를 고정하고 왼쪽을 됐다. 대망의 블라인드를 해보겠습니다. 깔끔하네. 빛 차단이 어때? 훌륭해.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꽤나 잘 차단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샀던 것들보다 더 빛 차단이 잘 되는 것 같아. 핫톤치드 뭐라고 해가지고 핫톤치드 뭐라고 해가지고 냄새를 뭐 잡아준다고 이러는데 냄새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 계속 나네. 탕크림 처리된 냄새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광고에 있는 것처럼 냄새를 뭐 잘 잡아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 블라인드 해. 성공. 창안에 네이버 1등 요거를 달고 나서 저희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점은 손잡이가 약간 싸구려티기 나죠? 지금 다시 보니까 빛 차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옆방보다? 지금 탓인가?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길어서 그런가요? 그냥 똑같아, 길이는. 길이는 두 개 다 똑같아. 근데 이게 더 얇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아니야, 폭이 얇지는 않을 거야. 얇아 보인다는 그만큼 거는 그만큼 더 잘 접혀서 그런 게 아닐까? 그지? 옆에서 봤을 때 코창은 요 정도가 꽤로로 잘 서 있는 느낌이고, 요게 이제 창안인데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좀 더 누워 있는 것 같아. 그러네. 에코창이 빛 차단율이 높다고 느껴지는 게 조금 더 각도가 더 서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아라크네. 이것도 그냥 창안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각도는. 그래서 에코창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세로로 더 서 있기 때문에 빛 차단율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블라인드 우드에 대한 퀄리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차별점은 손잡이, 우드 손잡이. 에코창을 선택하는 데는 저 손잡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블라인드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완성은 애플이라고 하는데 저게 아이맥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로 블라인드랑 아주 찰떡궁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황토색 프레임이 가려진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저희에게는 귀여운 마리오가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